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엄청나게 재밌는 분이 오셔서 수고 한번 가셨잖아요. 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안녕하세요. 어지러지랍니다. 더 센 분이 오신다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번에 녹화실에 2시간 잡으면 될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게스트. FD님 박수 치고 해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신도시에 개업하고 있고 제가 한 8년 정도 병원을 하고 있는 연세구치과 김진구 원장이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도시 2의 손석구와 같은. 너 납치된 거야. 제가 뭐 형님도 워낙 친하고 그래서 사실 그냥 샘나기도 했고 농담이고요. 제가 또 가이슬리 장학생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항상 가이슬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트북이 바뀌어서 앞에 이게 붙어 있었는데 안 붙어 있네 지금. 아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아마 얘기는? 진구가 우리 진구는 바이오피스 콜라겐을 내 소개로 썼지만 나보다 많이 쓴 친구. 돈으로 따지면 뭐 돈으로 따지면 제가 여기서 플렉스는 제가 이제 내려놓는 걸로. 김진구 원장님을 제가 섭외한 이유는 바이오스 콜라겐을 내가 처음 쓰면서 이제 같이 일산 쪽에 같이 있으면서 그때 얘기를 해서 처음 써보시면서 다른 콜라겐 머티릭스 머티리얼도 나와 같이 똑같은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또 강의를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바이옵시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을 검증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그리고 타사 것도 여기저기 다 써보셨던 분의 그런 한번 솔직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또 너무 약 파는 것 같으니까 바이옵시는 증거가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또 경영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왜 이거를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죠. 그렇지 고수지. 숨은 고수는 아니고 알려진 고수인데 알려진 고수. 딱히 숨어있지는 숨기기엔 너무 커. 유명인 하시구나. 숨기기엔 너무 커. 그럼 원장님께서 네. 매트릭스의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모든 것이란 관계는 없습니다. 16년 1월 달에 첫 케이스를 사용했던 걸로 제가 진료하면 저희는 다 통계를 내거든요. 엑셀로 어딘 부위에 어떤 상태에 어떤 임플란트를 심고 뭐 사이즈가 뭐고 뭐 웹브레인 뼈 뭐 그 ISQ 뭐 이런 밸류를 다 진료 팀장님이 다 기록을 하세요. 한번 찾아봤어요. 세봤더니 바이오스 콜라겐은 한 260개 정도? 돈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야? 집도 짓겠다 이거. 네. 콜라겐 레빈스 전원이었던 것 같고 콜라겐 쓰고 아니면 뭐 안 쓰고 아니면 멤브레인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골만 재생되는 게 아니고 자연치 주변을 이식했는데 시멘툼이라든지 PDA 알벨로폰이 다 재생이 완벽하게 컴플리트 뉴 어태치먼트 어펠터스가 생긴 거를 확인을 했다는 저널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되면서 우리가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뭐 저널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했지 큰 의미는 없었던데요. 15년도 정도에 이제 용진이 형이 친구야 내가 이걸 써봤는데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 쓰게 됐죠. 저널은 2003년도에 나온 건데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한국... 수입이 된... 네, 네. 얼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 근데 사용하지... 많이... 널리 그렇죠. 사용되지 않아요. 많이 부업이 됐는데 그 역할을 또... 아무튼... 네. 네. 이 케이스는 이제 27번에 발치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ARP를 할 필요는 없는 케이스였어요. CT를 보시면 알겠지만 팔라탈 루트 쪽에 이렇게 디센스가 있었고 발치를 하고 윤영이 형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처음부터 이제 보더라인 케이스 같은데 잘못 썼다가 험한 일 당할까봐 이제 아직은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한번 이제 써봤죠. 붙이고 27번 발치를 하고 바이오스 콜라겐을 넣고 콜라겐 멤브레인 커버 디지를 하고 수처를 했습니다. 2주 뒤에 당연히 맨 처음에는 유정이 보였던 거 네, 전형적인 이제 힐링 양상이죠. 콜라겐 멤브레인 썼기 때문에 콜라겐 멤브레인 디그라데이션 팀 됐긴 했지만 파티클 자체가 막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위에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5개월 정도 뒤에 어떻게 됐나 하고 열었는데 뼈가 진짜 잘 됐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와 되게 잘 됐구나 생각해서 임플란트 심고 이후에 보철물 뭐 몇 년 동안 팔로우 했는데 특이한 양상
영상을 팔라텔 쪽에 네, 팔라텔 쪽에 디펙트 큰데 메웠는데 볼륨이 잘 유지되는 것도 당연한데 저 보면은 레디오로 센트한 존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맞아. 처음에는 저게 뭔가 뼈가 안 되고 아니 연주지 생긴 건가 콜라겐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부분이 이 이식제랑 그다음에 네이티브 본 사이에 뼈도 변해가는 이제 일부 대치되는 과정 중에서 저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저런 것들이 보이는 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구나. 팔로우업을 하면서 알게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을 쓰고 있게 된 케이스였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47번이죠.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만나는데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돼가지고 페리오탈 리전이 큰 경우에 고민이 많이 되죠. 임플란트의 발직이 가능하긴 합니다. 사실 메지알 루트에 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캐널이 가깝고 그러니까 좀 쫄리는 케이스죠. CT를 보면은 고정 얻기가 좀 쉽지 않는 부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이제 발치를 하고 이번에는 MV 너무 비싸니까 그냥 집어넣고 대충 수천했는데 이번에는 4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아 어떻게 됐을까 보시는 것처럼 뼈가 엄청 단단하게 잘 생겨 있어서 임플란트 뭐 편하게 심고 나중에 보철까지 잘 올라갔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볼륨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 티슈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되게 잘 유지됐던 거 이게 되게 특징적이었고 그래서 임플란트 심기 쉽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과연 소켓을 안 했으면 볼륨이 얼마나 링걸 쪽 특히 많이 날아갔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서 좀 디지털에 이렇게 디펙트 컨데 이제 코티컬 라인이 이렇게 쫙 네, 다시 나중에 생기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환자가 2016년도 해서 제가 6년 넘게 팔로우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수술 7개월 보철 올라간 후 찍은 사진이고 페리 사진이고 이제 75개월 차에 찍은 페리 사진을 봐도 외형이 전혀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저 골시제가 너무 콘솔리데이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소프티슈 당연히 제가 뼈를 열어보진 않았지만 이 페리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 상부 쪽의 뼈의 형태 같은 것도 전혀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특징적인 건 크라운 딜리버지 했을 때보다 나중에 볼륨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피해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보니 다 힐링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본 볼륨이 CT상이나 뭐 엑스레이상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진 양상들이 있어서 확실히 좀 이거는 바이오스 콜라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이오스도 좀 저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 뼈가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팔로우업을 해볼수록 이렇게 저렇게 선명하게 좀 볼륨이 이렇게 증가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바이오스에도 좀 보이더라고. 난 나중에 본을 더 넣었나 싶었어 지금. 보철을 올리고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그리고 저기 7번에 루트가 원 루트인데 이렇게 병소가 있거나 이게 디펙트가 클 때 약간 이라틱 힐링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임플란트 심으려고 한 3개월 막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어이씨 심을 데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골치 아픈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7번 자리에 나도 발치하부 연습을 제법 많이 하는 편인데 좋다. ARP를 하는 제일 메인 사이트는 사실은 상악구치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악구치부는 어떻게든 뭐 뼈도 단단하기도 하고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데 상악구치부는 사이너사이티스가 생기거나 뭐 사이너스 레전이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에이펙스까지 다 넘어간 경우에 고정을 얻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하악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고 기다렸다가 내가 GBR로 해결을 한다고 쳐도 상악은 오로안투어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 많이 하는데 이 환자분도 보면 17번 부위에 에이피컬 레전이 크게 발생 걸 보이고 CT에서 보면 이제 거의 뚫려 있어서 고정 얻을 수가 없고 네네 하지만 안쪽에 사이너스 임페디어 월에 컨티뉴티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까지도 염증이 좀 멤버에 뜨끈히 관찰이 되죠. 16번도 팔라탈 루트 쪽에 뼈가 거의 없고 고정 얻기도 힘들고 저런데다 임플란트 하면 어쨌든 버티칼한 로스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리치를 보존하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일단 발치를 하고 바이오스 콜라겐 350 네네 앞에는 250 넣고 뒤에는 160 넣고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적게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0 두 개 넣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영희 형이면 250 두 개 넣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아무것도 멘붕을 안 썼습니다. 왜냐면 뼈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빠져나오지 않게 왜냐면 이게 약간 파티클이 상방은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수천을 해서 어쨌든 그 플랩의 안정성만 확보를 한다고 하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 5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본 양은 충분히 잘 보존이 됐는데 골질 자체는 멘붕에는 안 써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환자의 어떤 상황을 골질 자체도 네, 특성도 있고 그래서 퀄리티 자체는 뭐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플랩 돌려서 플랩지로 막아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철에서
이번 보철을 완성했죠. 아주 힐링이 잘 돼서. 연주지 컨트롤. 네, 연주 컨트롤가 굉장히 잘 보존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1년 뒤에 괜찮았고, 이 환자는 롱텀하게도 우리가 GBR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많이 날아가는 양상을 많이 보이는데, 파나탈 쪽의 텍스처가 잘 유지되는 게 전형적인 바이오스 콜라겐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인데 되게 쉽게 케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스펙트도 크고 나중에 저 꺼지면 네. 뭐 사이너스를 드라를 해야 되나 크리스탈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럴 텐데 저렇게 볼륨이 유지가 되면 임플란트 심을 때 너무 편하잖아. 진짜 상악 대구치에서 플로팅 그러니까. 돼 있으면서 사이너스 플로어 완전 에로전 그러니까. 돼가지고 어차피 그거 사이너스 플로어 에로전 됐으면 그래놀레이션 티슈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이완됐으니까 엄청 두꺼워졌으니까 걱정 안 하고 그냥 뜯어내면 돼요. 이렇게 그래놀레이션 티슈 시스트 제거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지난 회차 윤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씌운 거가 다른 사람들이 씌운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예전에 입자형 고리식제 넣었거든. 거기 찢어질 일이 거의 없는데 근데 무서울 수도 있지 나도 좀 그러니까 그치. 바이오스 콜라겐 했으면 좋은 게 플로어의 어떤 서포트를 못 받는 코티칼 라이닝이 에로전돼서 없어진 경우에 콜라겐만 패킹을 하더라도 약간의 리바운싱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리식제 입자형이 사이너스 안으로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사이너스 안으로 안 들어간 것만 해도 뭐 솔직히 훨씬 그럼. 편하지. 볼륨이 안 만들어지면 또 저기 뭐 사이너스를 라테랄로 어프로치 한다고 하기에도 너무 힘들잖아. 사이너스가 내려온 거는 어프로치 하기가 좋은데 올라가져 있는 건 너무 어프로치 하기가 어려워. 상악 대구치 아까 진구가 얘기한 것처럼 상악 대구치의 감염 발치와의 소켓 프리저베이션의 목적은 사이너스 플로어의 에로전이 있어서 어차피 못 심잖아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때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사이너스 멤브레인과 그래놀레이션 티슈가 어디 이전이 되면서 결국은 연조직이 힐링이 빠르기 때문에 코티칼이 안 생기니까 결국엔 나중에 또 다시 다이섹션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이오스 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채워놓고 시간 지나면 코티칼라이제이션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 네, 저거 발치아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콜라겐 머터리 안 쓰면 멤브레인 아. 또 팔라탈에 끼워 넣고 덮고 하려면 진짜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영희 형님 예전에 하셨던 그 PTF 멤브레인으로 하던 테크닉 하면 맞아. 잘 되면 좋은데 네, 무턱대고 하다 입자형으로 하다가 사이너스 안에 들어가서 막 퍼스 나오고 그러면 죽고 싶지.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형님도 죽고 싶지. 죽고 싶지 진짜. 모두 다 똑같아. 죽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봐도 바이오스 콜라겐의 콜라지네이티드 본그라프트가 확실히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런 소개로 다른 것들도 많이 써봤잖아. 근데 네가 손이 좋으니까 다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너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한 6종류 정도 써본 것 같아요. 콜라겐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 콜라지네이티드 고반이든 폴산이든 다 얘기해봐. 이거는 정보 전달이 중요한 목적이니까 일단 제가 바이오스 콜라겐을 뭐 5천만 원치나 쓴 이유는 그리고 이유는 분명합니다. 타사 제품들도 뭐 100개 이상씩 써봤다고 생각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많이 써봤는데 일단 이것도 고리식제잖아요. 좋은 뼈를 가지고 만든 콜라겐 매트릭스가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그 부위를 임플란트에 심어야 되는 거죠. 임플란트에 심었을 때 뼈 자체가 일단 어떤 뼈를 쓰냐가 중요하죠. 뼈 자체가 뭐 물성이 떨어지거나 코어가 없고 막 고온소성 돼 있는 것처럼 막 이런 뼈 안 좋은 뼈를 썼으면 결국 그 사이트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데 거기에 많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파티클이 좋은 걸 쓰는 거를 해야 된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게 핫하니까 막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용한 뼈가 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이스트리에서 이걸 만들고 남은 거 이거 이제 버리기 아까운 콜라겐 묻혀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뼈 종에서는 뭐 합성골, 동종골 뭘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으면 최근 들어서 다른 골시제 모르겠지만 이 콜라겐에이티드 이 본 그래프트 머트리얼은 고바인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바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사용해보고 제가 바이옵시도 다 최소한 5개 10개 이상씩은 다 따보면은 모든 뼈든지 잘 되는 케이스는 너무너무 잘 됩니다. 디펙트 형태나 환자 호스펙터도 있을 거고 너무너무 막 잘 돼서 와 이게 네이티브 본 딴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들어갔는데 뭐 바이옵시는커녕 다 그래놀레이션 티슈로 이제 힐링 돼 있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이거 내가 왜 기다렸지?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 거죠. 신뢰성이란 측면에서 우리는 100점짜리 뼈면 다 100점이 항상 나오는 거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기다렸다가 환자한테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고 나도 기다리고 들어갔는데 임플란트 심기에 적절하고 아, 이 정도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80점 이상이 꾸준하게 나오는 제품을 저희는 원하는 거죠. 제가 바이오스를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 이유는 바이오스만이 이제 항상 일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 중에서는 어떤 경우는 너무 결과가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아니 열면 아무것도 없고 임플란트 심으면 빠지고 고정을 아예 못 얻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발견되고 종종 있고 이러니까 다른 걸 잔뜩 주문해서 쓰다가도 그런 걸 경험하면 다시 바이오스 콜라겐 왕창 주문해서 쓰다가 이제 아 이거 아무래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또 타사 다른 회사 와서 아 그것도 좀 써보다가 쓰다 보면은 또 절단난 케이스 한 두 개 만나면 아 이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절단난 케이스 한번 보여줄 수 있어?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많이 많아요. 어떤 제품이야? 돼지. 아. 돼지가 업다운이 너무 심해.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싫은 거야. 이거 이 바이옵시 결과인데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니? 이거 보면 클라스트는 보이는데 블라스트다 별로. 그늘레사 이거 저건 생물이 안 보이는데. 커넥티브 티슈가 네. 커넥티브 티슈야. 커넥티브 티슈죠. 이게 5개월 차에 댄스 커넥티브 티슈. 네. 5개월 차에 5개월? 5개월입니다. 바이옵시 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단 크게 코어가 저렇게 따지면 망했다고. 이제 코어가 안 아, 그래 맞아요. 연령 말이 맞아. 코어가 저런 페리페리 나왔어. 맞아요. 코어가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안 딴 것도 아니고 바슬바슬하게 나오면 네, 부서져서 드릴링 할 때 어때요? 이제 일단 코어를 따고 드릴링을 해보면 이제 알죠. 다 부서지니까 답이 없죠. 저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어쨌든 언더 드릴링을 엄청 하고 언더 드릴링 해도 고정 잘 안 나옵니다. 푹 파묻어 놓습니다. 파묻어 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 잘 듣기를. 몇 달 뒤에 힐링 달고 이제 ISK 팔로우 파면서 보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결국 임플란트 제거하고 싹 다 파내고 다시 임플란트 심으면서 주변한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저런 거에서 이제 임플란트 포지션 잘못 잡아가지고 바이오로지스 때문에 본 리저션 생기기 시작하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생겨가지고 녹기 시작하면 끝장나버리죠. 요즘 그런 케이스가 생겨. 환자가 2019년에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해놓고 2019년 초에 해놓고 2019년 말에 그리고 증구 말대로 아 근데 드릴링할 때 기분 별로였던 거지. 몇 번이야? 47번이야. 아, 고정이 안 좋네. 스트라우마를 심었어. 그래서 묻어놓고 4개월 있다 2차 수술 했는데 ISQ가 한 70? 그 정도면 이상 떠서 했는데 어제 흔들린다고 하는데 스트라우마만의 그런 커넥션은 절대 스크류 루즈닝이 안 생기거든. 봐보면 알잖아. 흔들어보면. 아, 그래서 환자 언제부터 그랬어요? 딱 이틀 됐대. 저런 그러니까 거 같아. 신생골이 안 생긴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편을 넣어봤자 이제 로딩을 받다가 리모델링이 정철형 말한 대로 리모델링이 되면서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우리가 페일되면은 레디올 센터 하는 게 레디올 센터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임플란트 쏙 빠져. 염증도 없어. 새로 생긴 신생골의 배드가 이 임플란트의 로딩을 받게 신생골의 양이 적으면 마이크로 스트레인에서 어쨌든 얘네들이 반응해주는 거는 패솔로지 오버로드 존이나 마일드 오버로드 존으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그거 같아. 환자는 되게 뭐 2년을 썼으니까 그리고 뭐 자기도 알지. 2년 동안 한 번도 편해서 팔로우업을 안 하다가 갑자기 흔들려서 이틀 만에 온 거에서 뺐으니까 그래서 이 베드에 다시 심을 수 있을까? 그럼 이거를 다 긁어내고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요즘은 해서 안 될 소켓 프리저베이션은 내추럴 힐링보다 못한 거야. 속상하면 친구가 이제 같이 옆집에 살 때는 그런 얘기했어요. 형 저희 병원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마음이 그게 느껴지는 거지. 영영님이 그만 봤을 때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 정말 이 환자 예약표를 딱 출근해서 봤는데 이 환자가 오네 그러면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음악 나 띠리리리 원장 이 환자 취소해 그러면 맞아 맞아 좋은 바이옵시는 파티클 사이에 이제 신생골들이 생기면서 그 신생골이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렇게 골 유착되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치. 저렇게 이제 파이브로스 티슈들이 있으면은 이제 스트라우만 같이 이렇게 고정력 좋은 그런 디자인의 임플란트들은 어딘가 내추로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로딩이 갔을 때 그 로딩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골 유착은 안 돼 있는 거지. 중에 좋은 바이옵시. 그래. 뭐, 이게 일단 바이오스콜라 저렇게 따져. 바이오스콜라 저렇게 뻥 하고 이렇게. 그래. 딱 하나로 딱. 봐도 이쁘잖아. 그러니까 트래핀 해보는 순간 알아요. 그래 물론 진구가 말한 것처럼 피사의 L 그것도 잘된 거는 잘 됐어. 그런데 그거는 진구가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지. 들쑥날쑥한 것보다 평타를 치는 그렇죠. 게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옵시가 이렇게 파티클 주변에 신생골들이 생기고 그 신생골들이 임플란트랑 붙는 거고 이게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랑 그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 이렇게 쭉 라인 내고 있는 이런 본의 바이탈리티가 있는 바이옵시들이 보이면 아주 뭐 그렇지. 저렇게 그래프트 머티리얼하고 신생골하고 다이렉트 컨택하는 저런 모양. 저거는 뭐 거의 뭐 레지듀얼 파티클하고 신생골하고 합치면 70% 훨씬 넘겠다. 그래서 엑설런트하는. 이런 걸 기대를 하지만 바이오스 콜라겐은 모두 수를 받을 순 없지만 이렇게 간다 이거죠. 다른 애들은 뭐 수도 있는데 가끔 양이나 가가 나오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 맞으면 아버지한테 비싸고 나가! 요즘에 소미안가 안 나오고 그 A, B, C, D, E 이렇게 나온대. 아 그래요? 우리 딸이 중학생이잖아. 우리 딸도 AB 받아오면 좋겠다. 영상편지. 아빠는 AB를 원해.
제가 또 소켓풀샵에서 하는 다른 케이스 하나 또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CT 소견상 46번 어때요? 뭐 임플란트 심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이런 경우는 뭐 티타늄 메쉬를 쓰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은 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먹고 살기가 워낙 빠르셔가지고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심기가 어렵고 캐나도 워낙 가깝고요. 그래서 밑에 골 경화도 많이 되어 있는 게 양상이 보이죠. 사실 아시겠지만 골 경화 되어 있는 저런 스컬라틱 본이 오랫동안 존재했던 부위에선 GVR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이오스 콜라겐만 보시겠지만 APX까지 보컬본이 다 녹았죠. 네. 여기에다가 넣고 그냥 프레임 엠브레인도 안 깔고 그냥 넣고 끝나. 네, 그냥 히든 엑스 숙초하고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역시 똑같이 보이는 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보이고, 한 달 뒤에는 보통 약간 조금씩 보입니다. 센터 나와. 부분에서. 왜냐면 에피셀리움은 어드제이센트 에리어에서 이렇게 슬슬 마이그레이션에서 오는 거니까 남고 이렇게 힐링돼서 4개월 뒤에 저 정도 보이면 엄청 만족스럽죠. 왜냐면 버칼이랑 다 터져 있었던 사이트니까요. 대박이다. 그냥 심고 4개월 만에 뭐 보철물 모양이 MD가 워낙 길어서 예쁘진 않은데. 바이오스 콜라에 넣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친구 너니까 되는 거야? 아니 운이 좋았죠. 감성까지. 고무적인 거는 만약에 저 사이트에다가 제가 파티클레이트 본을 넣고 아무리 잘 본택을 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니치가 유지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아니, 거라고 버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칼 쪽 저 컨투어 봐. 어떡할 거야 쟤. 버칼 컨투어 진짜 쩐데? 바이오스콘의 특징이 뭐냐면 파티큘레이트 본을 쓰고 GVR 했을 때 나중에 점점 볼륨이 감소하는 양상이 한 1, 2년 동안 그쵸. 코티칼 라인이 분명해질 때까지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발생되는데, 바이오스 콜라겐 쓴 건 이상하게 제 경험상 점점 볼륨이 늘어나는 게 가끔 보이거든요. 왜 그러는 것 같아? 사장님 오시라고 그래. 그냥 파티큘레이트 폰 썼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 점들이 그런 점에서 저는 보여진다고 보고, 이제 환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통 GVR 하면 플랩 버티칼로 크게 열고 막 택 받고 막 타늄 메쉬 쓰고 세컨 오피어 이런 게 없잖아요. 환자는 원래 빼도 나 원래 다른 병원 갔는데도 뭐 4개월 5개월 기다린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편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만 되면 이런저런 기회비용들 다 따져봤을 때 바이오콜락에 250 쓴 게 제일 싼 거 아니야 이거? 그치. 바이오스 콜락 250만 넣은 게 가장 싸고 그치.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르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경쟁이빨 썼는데 몇 달 기다렸다가 박살나서 픽스 심었다 뽑고 다시 수술하고 다시 GVR하고 10케이스 그치. 하나만 나와도 넷으로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생 덜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GVR 안 하고 이런 거 생각해야죠. 세상 편한 술식이지 이게. 스트레스 없고 스트레스 적고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다음 수술이 훨씬 편해지는 건 그러니까. 확실하고 이 수식 자체 특징이고 쓸 거면 좋은 제품을 쓰는 게 확실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발자부 연습을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시 아키테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볼륨이 유지되는 게 다음 임플란트 심을 때 너무 편하잖아. 이런 케이스도 플랩미스로 충분히 그쵸. 가능한 케이스도 요즘은 당연히 안 열죠. 바이오스 콜라겐 사이트는 그러니까. 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때만 해도 얘네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치. 이게 뼈가 진짜 잘 됐는데 내 눈으로 봐야지 긁어보고 해야 되는데 거의 안 연다고 봐야죠. 이 케이스는 좀 더 흉악하죠. 이건 이제 해나까지 진짜... 먹었는데? 아 여기 가면 밥을 그냥 심어준다며요?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아 이거 못 심습니다 하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저는 더 경제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케이스 넣은 건데요. 뭐냐면 보통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소켓을 하고 멤브레인 큰 걸 덮겠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저 루트를 둘러싸고 있는 염증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뉴레이션 티슈가 있죠. 그거를 잘 이렇게 보내서 되게 두껍게 돼 있어요. 덴스 커넥티브 티슈이기 때문에 루트랑 닿아 있는 쪽은 당연히 컨테미네이션 많이 됐고 오염돼 있고 뭐 치석도 붙어 있고 그렇겠지만 뼈 쪽에 붙어 있는 쪽은 그냥 커넥티브 티슈입니다. 쪽에. 그 밑에 바닥 쪽에 있는 걔를 잘 들어 올려서 한다고 하면 유경 피판이 되는 거죠. 유경 피판이 되는 거죠. 그 밑에다가 뼈를 버칼인 인거리는 한쪽만 이렇게 열고 한 덩이로 잘 박리하고 밑에다 뼈를 집어넣으면 이 경우에 링거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그랜티쉬를 이용을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꺼낸 쪽은 굉장히 깨끗하죠. 텍스처가 깨끗합니다. 젤을 이용해서 꽉 눌러서 덮으면 일단 멤드레인 값을 아낄 수 있다. VIPCT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물론 이게 가끔 에이펙스 가운데 부분은 포커락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옵니다. 들어주면은 그렇게 눌러서 근데 이제 저게 흐물흐물한 경우들도 있잖아. 이런 케이스처럼 것도... 엄청나게 병소가 저거는... 커지면은 그렇지. 되게 댄스하게 느껴져. 오히려 커지면. 네네. 네. 다음날 처음은 이게 뭐 암인가? 되게 더럽잖아요 모양이. 2주 뒤에는 CT 했을 때처럼
사실 우리 FGG나 CTG에도 초반에 좀 형태가 좀 그렇잖아요. 네크로틱하고 3주차에 이렇게 보이고 나중에 보면 1년 뒤에 와서 환자분이 뭐 지방에서 1년 뒤에 와서 봤을 때 힐링 양상이 어떤가요? 굉장히 좋죠. 너무너무너무 잘 힐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임플란트 심어도 뼈도 너무너무 단단하고 인시던트죠. 저는 버칼 쪽에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는 버칼 쪽에 팔라타 링구알에 붙이겠다 생각하고 링구알 쪽에 붙이겠다 생각하고 버칼 쪽에 서클라 인시던을 넣고 그걸 이제 들어 올려서 채널이랑 어디 이전된 건 디테치 어떻게 했어? 뭐 건드릴 수 있었겠는데 잘 하면 다 긁어내려고 하다 보면 큐데스도 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저걸 페이스 엘리베이터 같은 걸 쭉쭉 밀면서 딱 띄어내는데 펌핑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물론 펌핑은 됩니다. 꺼즈에다가 뭐 에피니프린 소킹해서 조금 잠깐만 물고 있어도 금방 지혈은 되기 때문에 멤브레인 되고 그러진 않았지 저기 밑에다 되면 안 되지 되면 안 돼. 왜냐면 저는 경제적인 사람이니까 큰 사이트에 오히려 돈이 많이 들고 멤브레인도 더 큰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멤브레인 거의 안 씁니다. 소켓한 사이트에서는 하방이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 경우는 다 이걸 이용해서 덮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전치부도 저렇게 하면은 진지발 리세션 있는 치아들 보면 발치하고 나면 안쪽에 이렇게 맞아.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버칼 쪽으로 플랩 이렇게 좀 잘 붙이면 특히 K9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밀어 올리면 버칼 쪽으로 딱 가면 경계가 분명히 생깁니다. 애들 돈 안 아낀 줄 알았다. 아 그러고도 멤브레인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못 덮으면. 아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디펙트 형태가 워낙 이렇게 안 좋아서. 옛날에는 두 장 되면 좋을 줄 알고 두 장도 돼봤거든요. 사이즈가 큰 경우에 바이오스 콜라겐 말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파티큘레이트 본이랑 이걸 믹스처를 만들어서 한번 집어넣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섞어가지고 두 개를 섞었습니다. 밑에다가는 좀 채워넣고 위에다가 일단 틀어 막는 형식으로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갭이 있는 데다가 좀 채워줬죠. 지금 생각하면 안 채워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꽉꽉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볼륨이 좀 감소할까봐 이런 식으로 채워봤거든요. 그래서 아 반대로 했구나. 네네네. 보통은 이게 반대로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에 놓고 주변 밑에다 깐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 파티 그냥 파란색을 좀 채우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바이오스 콜라겐이고 주변 입자형 보니까 그러니까 입자형을 먼저 넣고 네네. 그다음에 위에다가 바이오스 거죠. 콜라겐을 이렇게 딱 눌러서 거죠. 넣고 5개월 뒤에 보면 아문다 이렇게 저 레디 루센트한 게 보인다고 해도 저게 뼈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치. 네. 저 부분이 조금 더 골치제가 흡수되면서 신생골이 많이 생긴 존으로 볼 수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럼 파티클은 보는 뭘 썼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병원에 있어서 동종골이야 이종골? 이종골이었습니다. 이종골을 파우더랑 섞어서 퍼티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안 되더라고요. 사놨는데 난 저렇게 할 때 동종골을 DFDBA를 저도 요즘 그렇게 FDBA가 아니고 DFDBA를요. FDBA는 인덕션이 없으니까 DFDBA는 있고 아 유대잖아요. 이래 두 개가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진짜 너무 많다 근데 그러면 오프닝만 바이오스 콜라겐 가지고 오프닝만 막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래쪽 그냥 블러드 클롯으로 놔두고 넣다 보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사실 바이오스 콜라겐이 이게 수화가 돼서도 약간의 리지더티가 있기 때문에 꾹 눌러봤자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위만 막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아니 디펙트는 너무 큰데 환자한테 입금 받은 돈은 이러면 뭔가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완전히 에이펙스까지 다 넣는 거 하고 차이가 없어요. 맞아. 논문을 봐도 소켓 프리저베이션 할 때 멤브레인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논문을 보면 발치를 하고 소켓 오프닝만 뭐 CTG를 해가지고 오프닝만 막아도 외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보았을 때도 에이펙스 쪽보다는 이 코로나 파트의 매니지먼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뭘 채우지 못하면 꺼질 것 같다는 그렇죠. 이런 이 근데 막상 보니까 안 꺼지긴 그러니까. 하는 거 우리 이제 그걸 알면서도 어떤 뼈를 쓰는 게 과연 소켓 프리저베이션이 유용하냐.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는 데는 볼륨이 아무래도 뭐 잘 유지되지만 본 퀄리티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저것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스에 쓴 경우들 사악 전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듀얼 존 그라프트를 많이 하잖아요. 과연 소프트 티슈 존에 우리가 그라프트한 바이오스 콜라겐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올해 A워의 그레이트 디베이트라는 세션 봤어? 데미지 소켓에서 볼륨도 이렇게 잘 유지하는데 GBR도 얘 넣으면 편한 거 아니야? 도저히 못 심겠어. 그럼 이거 넣어주고 아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내가 여기다 뼈 이식을 해놨으니 기다렸다 임플란트 심으면 된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뼈가 이렇게 잘 되는데?